가게를 14개 막 하시면서. 네.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. 말고기 닭요리 전문점 맥이나 스파가 이런 거는 중국집을 또 갔어요. 이거 또 뭐야? 가게를 14개 막 하시면서. 네. 그 내가 좀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. 그리고 또 창업하시려고. 네. 7개를 하시는데 또 하나 말고기 하나 더 하신다고. 네. 말고기에 지금 주안점을 두고 있고. 예. 또 하나는 이제 그만 욕심을 부려야 되는데 이제 그 닭 요리 전문점을 또 생각하고 있어요. 네. 닭 요리. 네. 그건 어떤 겁니까? 거기다 이제 뭐 여러 가지 한약재도 넣고 해 가지고 건강하게. 네, 네. 아무래도 닭이 좀 그 다른 고기에 비해서는 단백질도 좀 많고. 네. 그러니까 그리고 원가가 좀 덜 맥히더라고요. 그렇죠. 그게. 닭고기가. 네네. 상대적으로. 뭐 닭은 뭐 정말 뭐 만 원 미치고. 뭐 네. 삼계탕도 하고 뭐 이렇게 백숙 이런 것도 우리가 네네. 몸에 보신이 되니까요. 네. 백숙 쪽으로 가려고 해요. 그래서 건강 백숙으로. 네, 네. 근데 이제 이 맥이나 스파가 이런 거는 네. 자꾸 죽어요. 아, 죽는다는 게 뭡니까? 사망해요. 수족관에서 사망. 아, 그러니까 산 거를 해야 되는데. 네, 네. 아. 항상 그러면 생맥이나 생물이어야 되는데 아, 그걸로 하시는군요. 그게 좀 저기예요. 그래서 며칠 전에는 네. 제가 중국집을 하려고 중국집을 또 갔어요. 이것도 뭐야? 또 중국집을 또. 네. 중국집을 갔는데 예. 그 중국집 현재 잘 되고 있어요. 네. 그런데 그 중국집 사장님이 와이프가 암으로 해서 위독해서 몇 개월째 가게를 못 나오신다 그러더라고요. 예, 예. 그 제가 가서 해야겠다라고 인수를 딱 네. 해서 53평짜리 보러 갔어요. 가보니까 얼마 파냐 하더니 150만 원 판대요. 일 하루 150만 원. 네. 그럼 어떤 겁니까? 전 잘 몰라서. 그 정도 팔면은 50몇 평에 매출이 괜찮은 겁니다. 괜찮죠. 그게 저 밀가루 장사가 많이 남는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가서 딱 보니까 그런 얘기 거기 그 책임자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길래 제가 폭스를 뜯어겨 봤어요. 네. 47만 6천원밖에 못 팔았어. 엥? 150만 원 거짓말이고. 네. 그래서 아예 나 못하겠다. 그리고 중화유리에 하는 기술자들이 다 건조통이 굉장히 세답니다. 그래서 내가 이건 못하겠다. 그 아무래도 워낙 많은 식당을 하셨으니까. 네. 그러면 지금은 7개를 하고 계시지만 그 전에 뭐 실패한 식당도 물론 있을 거고요. 네네. 뭐 성공한 것도 있지만 네. 실패한 식당 얘기 좀 해주세요. 그게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소상공인 고객님들한테 왜 실패했는지, 얼마나 실패했는지. 첫째는 네. 제가 그쪽에 노하우가 없이 그냥 덤벼든 거. 그리고 싱가포르에 가도요. 네. 한국 식당 가면은 여기에 그 한국에서 주방에서 홀에서 몇 달간 일하는 아줌마들 해지 네. 무척 가서 못해요. 그렇죠. 그래서 한국에서도. 노하우가 부족해 보면 실패하는 거예요. 아,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하면서 메뉴를 잘못 선택해 가지고 일주일 만에 문 닫은 적이 있습니다. 아, 식당 열었는데 일주일 만에요? 네, 한 달 동안 안 해보고? 네, 문 닫았어요. 하루에 한 테이블밖에 안 뽑았더니 그 테이블 큰 데서 그래서 그냥 바로 문 닫아버렸습니다. 손해가 엄청 많았죠. 네, 많았죠. 뭐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식당에서 사연도 많습니다. 제가 그 인천에서 백년도 횟집을 했어요. 백년도 횟집. 백년도 횟집. 백년도. 백년도 횟집. 네. 인천에서. 아, 그랬더니 예. 이 벽 인테리어를 뭘 썼죠. 인테리어를 안 하고 하얀 뺑기를 칠해 페인트 칠해놨어요. 예. 인천 전국에 해병대 제대대가 다 와요. 예. 백년도래니까. 어. 그래가지고 내가 등대도 그려놓고 초소도 그려놓고. 아, 자기들이. 아니 내가 그렇게 했죠. 아, 해병대를 다 와라. 그렇게 했더니 전부 다 와서한테 이래는 거예요. 본인 해병대 나오셨습니까? 아닙니다. 그런데 선배님 믿기십니까? 아, 이 거짓말이잖아요. 네. 하도 제가 나중에 제 나이 먹어서 하면 때 아유 해병대 믿기시오. 그 믿기래. 아, 나 믿기야. 그 사람 거야. 아, 거짓말 시킨 거죠. 어떻게? 어떻게요? 어떻게 했어요? 그럼 그 친구들이 아주 매직을 몇 개 걸어놔요. 야, 내가 어디 사는데 몇개 누구다. 너 전화해라. 전화번호. 하여튼 뭐 벽이 난리 났었어요. 아, 이건 되게 좋은데요. 네. 정말. 본인이 해병대를 나오셨어야 되는데. 아, 저는. 아, 못 나왔습니다. 네. 아마 고등학교를 못 가셔서 해병대를 못 가셨을 것 같아. 마음은 있으셨을 텐데. 잘하시네요. 그러니까. 네네. 마음은 해병대인데 뭐 네. 이게 조건이 안 되니까. 그러다가. 그 후로 콜라보라는 콜라보? 콜라보라는 술집을 했어요. 포차.
콜라보? 네, 콜라보. 그 뭐 만나는 데입니까? 콜라보 한다는 뜻이? 제가 우리 그 옛날에 민방공에면 커튼 치잖아요. 민방공, 예,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전면을 다 가게를 치는 거예요. 아, 유리창을. 그리고 뭔가 은밀한 느낌이 되게. 네. 그래서 거기서 뱀쇼를 해. 무슨 뱀쇼? 뱀쇼. 비단뱀이나 하얀 뱀 눈 구렁이 살고 뱀쇼. 어떻게 그 뱀이 어떻게 쇼를 합니까? 막 이렇게. 아니 이제 저 우리 직원들이 목에다 돌리고 감고? 그러면 이 특히 여성분들이 예, 예. 난리가 나 나중엔 사진 찍냐고 목에 걸고 있어. 일단 밖에서 볼 때 뭔가 커튼이 쳐져 있고 뭐 이러니까 무지고 들어봤는데 뱀쇼 하니까 무대가 그런데 막 그리고 그냥 조명을 예. 라이트 같이 쳐주는 거예요. 라이트 같이 막 영 그게 언제쯤 얘기입니까? 그게 2007년도 그러면 인스타나 이런 거 없던 시절인데 네. 근데 그게 또 소문이 났나 봐요. 네.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사진 찍으러 간다고 하지만 네. 오, 정말 특이하시네. 아이디어가 보통 아니시네요. 네. 그래가지고 네. 그 뱀은 쥐를 먹잖아요. 쥐. 네, 쥐를 먹습니다. 그 냉동쥐 네. 사다 놓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먹이는 거예요. 설마 네. 그 먹이는 장면은 안 보여주시죠? 손님들한테. 아유, 안 되죠. 큰일 나죠. 그러면. 네, 네. 그래가지고 참 뱀 장사 아닌 뱀쇼를 다 했어요. 식당에서 뱀쇼를 한다. 네. 야, 특이하고 벽을 하얗게 해서 마음대로 낙서하게 만든다. 네, 백령대, 네, 해병대가 20% 이상 해병대 제대군인이 왔어요. 거기에. 그래서 그냥 아주 말도 못했어요.